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서 사상 처음 있는 일이요. 교육부가 전국 단위의 휴업 명령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 개학이 9일까지 미뤄져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는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하나 활동가 전 의원이시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학교에서 이게 번지면 큰일 나니까 학생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은, 맞벌이 부모들은 이게 아, 얘들이 여기까지 계약이 있다니까 이때까지 누가 돌봐주고 뭐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을? 일단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계약을 미루는 조치라던가 아니면 어제 또 저희도 많이 놀랐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내 이제 5천여 어린이집도 이제 예. 휴원을 어떻게 단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부모의 노동 문제가 먼저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너무 예.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예. 그가 피한 조치 아닌가 이제는 그래서 정부가 이 노동 문제 좀 대책을 내놔줬으면 좋겠고 네. 사업주들도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뭐 경제적인 부분을 예. 먼저 따지다가는 네. 또 귀한 생명을 잃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모의 노동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부모들이 직장을 좀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네. 지금 예. 가정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아이들 휴원하게 하는 것은 예. 각자 부모가 이제 일을 할 경우에 부모 동선을 알지 못하고 그런 예. 상황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지금 뭐 16개월 확진자, 뭐 네. 이제 4살 된 확진자 이렇게 어린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어저께 대구에서도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라든가 이제 아이들과 접촉하는 직업 가진 사람들이 이제 네. 계속 환자로 나왔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간에 만나지 않게 하자는 게 가장 큰 취지이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래서 가정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이 일단 휴원하고 계약 미치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쨌든 부모 문제 얘기하기 전에 뭐 각 가정으로 돌보미가 찾아가는 뭐 돌봄 서비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그 많은 가정에 평소에도 이게 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너무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요. 그 많은 가정에 이런 서비스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잘 알고 계시네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 봄 서비스는 이미 너무 문제 지적이 늘 되어오고 있고요. 저도 신청했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러시죠? 예. 이게 심지어 예산이 불용나는 사업입니다. 얼마나 잘못 짜였는지 알겠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또 이걸 미스매치라 가지고 뭐 이거는 일단 요새 길게 말할 건 아니지만 예. 그걸 대책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믿음이 더 안 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지난주에 아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예. 이제 상임위가 열렸었고 네. 이제 그래서 의원들이 전체에서 질의를 할 때 당연히 이 감염병하고 부모들 돌봄, 휴가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나왔는데 네. 복지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네.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이제 가족돌봄 휴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최장 열흘까지 무급으로 아. 이렇게 쉴 수 있는데 예. 이거를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오. 특별히 뭐 감염법 예방법, 예. 예. 감염병 예방법 예. 이거 개정이 필요 없다라는 오.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기왕에 제도는 있다 이미. 예. 그렇죠. 예. 이 법을 저희가 보니까 이 부칙에서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올해 1월 1일 시행이 맞지만 예. 30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 그리고 그래요? 30인 미만은 또 내후년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이 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결국 이런 세세한 것까지 복지부가 별로 예. 살펴보지도 않고 추가할 법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예. 그때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예. 지금 갑자기 이제 뭐 휴교라든가 휴원이 돼버리니까 예. 정말 이걸 누구한테 탓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럼 이 노동 공백에 대해서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그 정부에서 좀 강력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게 네. 그 만약에 가족 돌봄 휴가를 안 줬을 때 과태료 500만 원짜리입니다. 물론 뭐 300인 미만 지금 해당도 안 되고 있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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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 양육자들한테 돌봄 휴가를 안 줬을 때 뭐 예. 한국 돈을 한 1200만 원 정도 아. 계속 이렇게 벌금을 물리고 그런 걸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요. 현재.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는 한은 사실 이게 정말 비상사태고 네. 그 뭐 노동자들 출근 안 해서 뭐 네. 회사 일에 당연히 차질이 오죠. 네. 하지만 인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경각심을 알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예. 뭐 아이들 나오지 말라 해서 딱 끝나버리면 네. 이거는 그 조치가 아니라 뭐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렇죠. 아무 대책이 없는데. 먹겠죠. 예. 그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지금 가족 돌봄 휴가자라는 게 생기긴 생겼는데 네.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여기 서승표 PD한테 물어보니까 KBS에서도 네. 뭐라고 하진 않는데 적극적으로 쓰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큰 뭐 회사에서도 예. 네. 큰 회사, 공기업에서도 맘대로 놓고 못 쓰는데 뭐 작은 회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또 무급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또 맞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뭐 아이 돌보기 위해서 당장 쉬었는데 이번 달에 네. 수입이 확 줄어들고 뭐 이런 네.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일주에서 끝난다는 법이 없고 일주에서 2주가 넘어가고 하면 이 무급이라는 부분이 상당한 가계에 이제 영향을 줄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급 휴가를 하자. 사실은 그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발의했고 예. 그 감염병 예방법인데 이제 이런 감염병이 돌았을 때는 돌봄 휴가를 예. 유급으로 하자 이런 법안이 있었는데 예. 요구에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일단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논리거든요. 예, 근데 저는 돈을 예. 이럴 때 뭐 추경 예산도 쓰고 쓸때 예. 써야지 예. 지금 제가 또 대면 예를 드는 것은 네.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훈련 중에 대만에 현재 거주 중인 분이 계속 저희에게 정보를 예. 요구해 주신데 이럴 때는 그 기업한테도 예. 이 기간에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 그 무이자로 정부가 네. 대출해 주고 있고 예. 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경제적 긴 어떤 피해를 국민들이 입지 않도록 정부가 예. 돈을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유급 네. 휴가를 하지 않으면 네. 괜히 돈 얼마 더 이렇게 벌겠다고 노동자들이 네.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나섰다가 예. 건강을 잃게 되거나 한다면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유급화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예.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회가 또 마비가 됐으니까 예. 환장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유급화 문제가 사실은 뭐 이 제도 자체를 유급휴가로 바꾸자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뭐 한시적으로 이번에 한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문제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뭐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 뭐 정부가 일방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네. 국회 역할이 현재 분명히 있는데 예.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이죠. 예. 저희가 이제 가족 돌봄 휴가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이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어머니분들, 정치하는 엄마들이 속해 계신 어머니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건 없습니까? 네, 뭐 전혀 없고요. 뭐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예. 그 가족 돌봄 휴가제를 국가에서 적극 권장해야 또 회사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예. 어떤 상황이냐면 예. 내가 알아서 뭐 회사에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농 담당 얘기하거나 작은 회사는 뭐 대표 사업자한테 직접 얘기하거나 하면 예. 그런 게 있어 그게 뭔데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시행된 지가 불과 뭐 1, 2개월밖에 안 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래버리면 안 그래도 큰 회사에서도 말하기 껄끄러운 것인데 네. 뭐 이제 괜히 노동자들이 말해서 뭐 눈칫밥이나 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 적극적으로 예. 알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과태료 500만 원이 있다는 것도 알려야 네. 되고 이제 굳이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지금 긴급 돌봄을 신청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불가피할 경우에.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속상하냐면 네. 부모가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네. 다니거나 안 하면 네. 결국 휴가 못 쓰고 아이를 불안해도 보낸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그 아이들 질병에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데도 네. 부모가 직업이 뭔지 이런 차별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아,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정말 돼요. 마음 아픈 얘기네요. 예. 난 긴급 돌봄을 해주니까 고맙고 좋은 게 전혀 아니에요. 예. 저만 해도 가능하면 보내기 싫죠. 예. 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상황들을 좀 정부가 알겠습니다. 제대로 읽어야 되고 예. 어,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 돌봄 신청한 부모들이 만약에 맞벌이 가정이고 네. 자영업자가 아니라 뭐 직장 다닐 경우에는 네. 그 이 아이들이 맞벌이 증빙하는 자료들을 이제 기관에 미리 낸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역 노동청에 취합을 해서 예. 노동청에서 왜 그 기업은 돌봄을 안 주냐 이렇게 네. 부모들이 입으로 말하기 전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 네, 몇 가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였습니다.